안녕하세요, 장의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 진영국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요, 딴 게 아니고 이거 아시죠? 페인트 좀 누님네 칠해주러 왔슈. 깔끔하게 분홍색으로다가 연분홍색이요, 뭐요? 핑크. 핑크? 누님이 핑크색을 좋아해요. 핑크색을 좋아해요. 더 죽어서 빨리 칠해야 겠어. 빨리 칠해야 돼? 공기가 안 들어가니 이거. 헛거지 이걸. 이렇게요? 런닝구 입었네. 빨리빨리 칠해야 해. 누님이 또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칠해놓으면 예쁠 거요. 이거 죽고 그만 시원할 때 저지기 한 게 뭐야 대낮에. 페인트는 누님 뜨거울 때 칠해야 딱 달라붙어. 그런 거예요? 그럼. 뜨거운 게 그늘 있는 만큼 가서 비벼. 예. 이거 섞어서. 나는 핑크색을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해요. 핑크색을. 그래, 그래 핑크색으로 한 거. 좋아한다는 게 핑크색. 요 핑크, 더 핑크. 아, 됐어, 그 정도. 이야, 이거 색깔 진짜 이쁘게 나왔어. 이제 강나루 대박나게 생기네. 누님, 어? 자, 깨끗이 잘 내가 이쁘게 해놓을 테니까. 아이, 씨발, 거기, 거짓말 문지나. 거기나, 아, 왜 거기를 해요? 자, 조금 더 진하게 해줘야 돼. 아, 이거 색깔은 괜찮네. 누님이 좋아하는 색깔. 응? 맞아. 너무 찌려도 안 되게 이게 딱 좋구만. 아이씨, 이거 왜 또 물에 묻지? 똑바로 찌기요. 씹은 거 물에다 바르지 말고. 닦아, 일로. 알았어. 아, 이거 왜 자꾸 묻는겨? 아이씨. 기술이지, 서툰 게 그러지. 이거 물이라. 지기는 저 수성이라 이따 한번 더 칠해야 돼. 아따 색깔 내가 봐도 이쁘다. 예쁘구나. 들어가 계셔. 더워. 감독하시는 것 같아요. 아, 칠인 사람도 있는데 뭣이 더워. 아니 우리 안 더워. 둘러 싸가지고. 어? 둘러 싸서 안 더워. 안 더워. 땀이 펄펄 난데 안 더워? 땀이 펄펄 난다. 허씨, 이거 멀고 엄청 쏟아지네, 이거. 참나, 이거, 어휴. 날이 엄청 덥습니다, 이거. 덥네. 아유, 멀고 엄청 쏟아져, 이거. 아이고, 씨. 보통 일이 아니구먼, 이거. 눈에 한번 봐봐. 어때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환하잖아요. 좋아. 훨씬 환하지. 네. 이 정도는 돼야 돼. 여러분, 보세요. 깔끔해졌죠? 깔끔해서 이제 상쾌할 거예요, 이제. 야, 옷을 이렇게 입히버리네.
물 나오죠. 물 잡았네. 아이고. 비빔국수요? 아이고. 다 주셨어? 응. 안으로 가, 더울게. 이야, 오늘 40도야. 몇 도야, 이거? 해참요. 아, 자, 진짜 맛있다. 양파으로 하나를 했네. 뭐하다고? 누님, 막주물 넣었습니까? 막주물 넣었어 그냥. 막주물 넣었어요? 야, 그나저나 아주 그냥 빨갛게 비볐네. 빨갛게. 아, 아니 맞은가 안 맞은가 모르겠네. 맞아? 아. 진짜 맛있네, 오늘. 방금 여기 아직 안 졌어. 밑에 닦았거든. 아유, 얼굴 부은 것 같아. 응, 더 깐말. 아, 야, 날 무지하게 덥다 진짜. 진짜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큰일이네, 큰일이야. 아유. 오늘 덥다. 사지다 오늘 빨리 와. 자식들이. 비빔국수 끝내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해주시오. 누님 마음에 들지? 핑크색. 고생해서 진짜 욕 봤어. 뜨건디. 아, 저 핑크색 내기가 또 기술자가 필요해. 아무나 핑크색만 찾아오세요. 핑크색. 어떻게 간이 많네? 진짜 비빔국수 진짜 잘하네. 진짜 맛있네. 많이 먹어. 네. 먹고 더 먹고. 먹고 더 먹어. 밥도 먹어. 밥 먹어. 아니요. 이거 먹어야 돼. 나는 국지랄이요. 1년 12달 국수만 먹으래도 좋아. 응? 밀 것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그때 한번 역광 동생이 비빔국수를 한번 했어. 헌디 얼마나 짜게 묻혔는지. 이야, 국수도 떡이 돼버렸어. 이야, 그때 형님 맛있다고 드셨잖요. 원래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해야 되는데, 어우, 일단은 색깔은 좋습니다. 여기 뭐 들어간지 알아, 형님? 뭐 들어갔어? 참. 재료가 7가지 들어갔어. 7가지나? 아이고. 한번 드셔봐요. 아이고, 배고프셨나봐. 어때요? 밥대리요? 국수를 약간 덜 비볐네. 비벼야 돼요. 비벼야지. 이 찬물에다 넣었잖아. 이게 막 해서 넣었으면은 이제 전분 가루가 그냥 막 비비는 게 아니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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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양념은 기가 막히게 했네. 어디서 배웠어? 아, 검색했죠. 아, 양념은 아주 7가지가 들어갔으니 양념은 안 마실 수가 없지. 일단 방금 찍느라고 맛있다고 한 거야. 맞아. 근데 그때 맛있다고 안 하면은 다음번에 또 안 해줄 것 같더라고. 너 그냥 맛있다고는 했지. 야, 내가 먹어봐서 맛없대. 아, 그 국물 한번 이렇게 시전해야 되는데 그냥 했더니 텁텁하고 막 밀가루 냄새 나고. 본인이 먹고도 맛이 없다 이거지. 좋아지요? 오늘은 페인트 칠해주니까 또 좋은 색깔로 칠해줬더니 욕 한 번도 안 해. 좋아.
잘못 했어. 오늘 밤만 지내고 또 내 다음에 와서 계속. 그렇지. 예? 내일도 지내고 모레도 지내고 이거 한 줄씩 지내고 그래서. 다시 끼껴놓을까?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잖아? 집을 개 족같이 놓고. 한 줄 지내고 막걸리 주세요. 아, 잘못했네. 아, 더워서 못 지내고 있다고 형님이? 진짜요. 지저분이 왔고 몸도 안 나. 지는 게 있고 막. 여기도 트랙 돌렸어. 어디? 아유. 오늘도 고마워. 텃밭 나무로 싹 둘룰까? 아이 시끄러워.